유성이가 내부 고발자라고요? 네. TH5가요. 개발 당시 문제가 발견됐대요. 그 특허 출원이 코앞이었는데 만약 그 결함이 공개되면 연구팀 성과 자체가 모두 물거품 돼버리는 상황이었고 죽은 임상욱 오종근은 박인상 교수 신복이었고 박 교수는 또 서현태한테 연구비 지원받고 짝짝꿍하는 사이였으니까 그걸 문제 삼을 사람이 없었겠죠. 류성이 외에는. 류성이가 문제 제기를 했으면 서현태나 박 교수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? 그래서 몸을 숨긴 게 아닐까요? 협박을 받거나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. 얼마 있다 박 교수 팀들은 다 죽었어요. 키메라에 의해서. 그럼 숨어 살 이유가 없는데. 위협이 하나 남았잖아요. 서현태. 근데 갑자기 이 정보는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? 제보가 들어왔어요. 누구한테요? 취재원을 밝힐 순 없죠. 김효경 기자님,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이 정보 믿을 수 있겠어요? 서로 신뢰를 쌓으려면 숨기는 게 없어야죠. 왜요? 차 형사님도 이중엽에 대해서 숨겼잖아요. 한때 용의자라면서 왜 같이 다녀요?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요? 그 류성이라는 여자 말이야. 애 딸린 과부였다는 건 알아? 네, 그건. 죽은 것도? 죽었다고요? 집에 불이 나서 애하고 같이 자다가 빠져나오지 못했대. 애도 어렸다는데 불쌍하지. 근데 그제음에서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걸 봤다는데. 세단이요? 그 동네 그런 고급차가 올 일이 없는데 말이야. 혹시 그 차 넘버나 기억하는 사람 있겠어? 그쵸, 너무 오래된 일이라. 근데 꽤 자주 왔었다나 봐. 운전자가 젊은 남자란 소문도 있고. 남자요? 가부 집에 남자가 왜 찾아왔겠어? 연애질한 거지.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류성이 말이야. 그러고 한참 후에 본 사람들이 있대. 아니, 죽었다면서요? 머리 풀어헤치고 애를 얻고 다닌다나? 오싹하지. 에이. 그 동네 사람들이 원기라고 하던데 아이를 잃은 게 원통해서 까맣게 탄 애 시체를 얻고 다니는 거라고. 유성이 주소지에 가서 알아봤더니 84년도 3월에 화재가 났었던 게 사실입니다. 당시 경찰에서 발표한 화재 사망자 명단에 있길래 동사무소에서 사망 기록 확인했고요. 확실해요? 뭐 그땐 뭐 유전자 검사 같은 게 있던 때가 아니라서 신원 확인도 소지품 같은 걸로 하기도 했다는데. 집에 커피 없어요? 만약에 류성이가 TH5의 유해성을 알고 상품화되는 걸 적극적으로 막았다면, 그래서 박 교수랑 서현태의 협박을 받았다면요. 그날 화재도 누군가의 방화라면. 에이, 그 사람들이 아무리 악랄해도 방화살인까지 했겠어요? 그 집에 어린애까지 있었다는데. 류성이가 화재 사건을 계기로 몸을 숨긴 거라면요. 아직 살아있다면. 서류상으로 사망 처리됐다니까요.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. 어디서? 누가요? 떠도는 소문에
동네에서 봤다는 사람들이 있다고. 에이 참. 이 선생님, 저기요. 류성이가 살아있었으면 진지게 나타났겠죠.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번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. 살아있는 사람은 흔적을 안 남길 수가 없어요. 그 사람 죽었다는데 내 손모가지 겁니다. 주어요. 차 형사. 여긴 어쩐 일이야? 아, 저 진료받을 게 좀 있어서요. 성희야, 나 한 번만 봐주라. 내 목숨이 걸린 일이야. 고발? 에이. 해봐. 이거 네 말 들어줄 것 같아? 다 같이 동고동락 해놓고 니네들이 배신을 해? 응? 내가 잘못했다. 용서해주라. 여기까지 죽을 생각은 없었어. 믿어주라 제발. 응? 왜 이래? 난 선사가 시키는 대로 말했어. 알잖아. 엄마? 엄마?